전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곳,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이죠. 이곳 노량진 고시촌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생 목회 현장을 이사라 기자가 찾았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온니즈 교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들의 강사로 14년째 강의를 해온 이명우 전도사는 공시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공시생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전도사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작년 말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원 강의실을 빌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인 온니즈 교회 목회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노량진에 공무원 수험생이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습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온니즈 교회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한 학생들부터 온니즈 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신앙 초신자들까지 30여 명의 다양한 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온니즈 교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공시 준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고 시험 준비로 지친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수험생들만의 그런 상처나 아니면 힘듦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서로 다 알고 선생님, 전도사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저 나름대로 불안감과 좌절감이 있었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치유 그런 게 생겨가지고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온니즈 교회는 시험 준비로 지쳐있는 공시생들을 노리는 이단 세력들을 경계하고 노량진 고시촌의 복음화를 위해 노방전도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공시생들을 위해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찾아가는 목회 사역을 펼치는 온니즈 교회의 사역을 응원해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